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길었던 한파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공기가 차갑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다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고 일부 중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 춥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에서 10도를 보이겠고 한파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경상권과 일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동해 먼바다는 풍랑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충남과 전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다음 주까지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추위와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남은 주말 동안은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 보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